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천태산 가고 있습니다. 천태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원점 회귀 산행을 시작합니다. 주차장 주차비 무료, 넓고 좋으네요. 화장실 시설도 좋고 깨끗합니다. 3단 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 물소리 들으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산행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 계곡 물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3단 폭포입니다. 예전에 없던 데크 계단길이 잘 되어 있네요. 데크 계단 끝나면 영국사입니다. 영국사 일주문을 지나 반겨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네요. 산행은 4월 2일 모습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영국사의 명물 은행나무입니다. 영국사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30m 진행하면 데크 계단이 나오네요. 안능 직벽 코스로 오르겠습니다. 진달래 꽃이 활짝 피었어요. 천태산 안능 코스 마지막 데크 계단입니다. 안능 로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우회 등로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길 양옆으로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있어 걷기 좋으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간만에 산에 오니
힘들고 숨은 껄떡대도 기분은 최고입니다. 이곳에도 우회 등로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릉 리치 구간입니다. 간만에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하늘도 파랗고 시야도 좋아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작은 산이지만 간간이 안릉도 있어 좋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영국사를 담아봅니다. 직벽 암릉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점에도 우회 등로가 있습니다. 75m 대설레 구간입니다. 산악회 분들이 올라오시네요. 정상에서의 뷰는 1도 없기에 빠르게 하산합니다.
암릉에 자리 잡고 피어나는 진달래. 악조건 속에 피었기에 더욱 아름답네요. 민주지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조망터입니다. 영국사 망탐봉 3층 석탑입니다. 영국사 망탐봉 3층 석탑 보고 우회하여 주차장으로 하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천태산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